안녕하십니까? 8강입니다. 이번 수업에서 라에 대해 알아봅시다. 만주말에서 라는 자음하고 받침으로 실현됩니다. 먼저 자음 봅시다. 따라 읽어보세요. 라, 르, 리, 로, 루, 로. 좋았대요. 발음은 한국어의 리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한국어의 리을은 몇 가지가 발음이 있습니까?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측음. 다시 말해서 알라 했을 때 자음 리을이 받침 리을 뒤에 왔을 때는 이 리을이 혈측음으로 되죠. 그래서 라로 됩니다. 알라. 두 번째는 탄설음. 도라지 했을 때 앞에는 받침 리을이 없죠. 그러면 이것은 라로 실현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배울 라행은 바로 이 도라지의 라와 발음이 같습니다. 다음은 받침입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알, 을, 일, 올, 울, 울. 한국어의 르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그런데 다릅니다. 여기서는 모음을 읽지 말고 그리고 짧게. 그래서 이것은 아르, 아르로 읽으면 안 됩니다. 아르. 이것은 을, 일, 올, 울, 을. 라의 쓰기입니다. 라는 자음일 때는 머리하고 가운데 쓰기가 있고 받침일 때는 가운데 쓰기하고 꼬리 쓰기가 있습니다. 먼저 자음의 머리 쓰기 봅시다. 중간선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동그랗게 왼쪽으로 가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획은 꼬리 부분하고 약간 뒤로 해서 약간 올리고 다시 아래로 꺾습니다. 다시 약간 뒤로 해서 약간 올려 쓰고 다시 아래로 꺾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쓰기. 다시 써보겠습니다. 다음은 받침의 가운데 쓰기. 이것은 자음의 가운데 쓰기하고 같습니다. 다시 다음은 꼬리 쓰기입니다. 여기에서 꺾어서 다시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같이 라행을 써봅시다. 먼저 라의 홀로쓰기. 홀로쓰일 때는 자음 라가 머리쓰기, 아는 꼬리쓰기가 되죠. 그럼 써보겠습니다. 머리쓰기, 아의 꼬리쓰기. 이렇게. 그러면 라. 다음 머리쓰기에서는 아래에 계속 음절이 오죠. 그래서 머리 안은 가운데. 머리 쓰기 안은 가운데 쓰기. 그러면 라. 다음 라의 가운데 쓰기. 앞에 음절이 오고 그러면 라하고 아가 모두 가운데 쓰기가 되겠습니다. 아의 가운데 쓰기. 그러면 라. 다음은 꼬리 쓰기. 앞에 음절이 오고 자음 라, 모음 아는 꼬리 쓰기. 가운데 꼬리 쓰기.
가운데 고리 쓰기. 다음은 를 흘러쓰기. 여기에서 자음라는 머리 쓰기, 모음 은은 꼬리 쓰기가 되겠습니다. 자, 머리 쓰기, 꼬리 쓰기. 점 찍죠? 다음은 르의 머리 쓰기. 아래에 계속 음절이 옵니다. 그래서 라는 머리 쓰기, 은은 가운데에 있죠? 그래서 가운데 쓰기. 머리 쓰기, 의 가운데 쓰기. 여기에다 점 찍고. 다음은, 르의 가운데 쓰기. 앞에 음절이 오고, 르 하고, 아래에도 음절이 온다. 그래서, 둘이 모두 가운데 쓰기죠. 가운데 쓰기. 의도 가운데 쓰기. 점 찍고. 다음은, 르의 꼬리 쓰기입니다. 앞에 음절이 오고 르. 이럴 때는 르가 가운데 쓰기가 되고 르는 꼬리에 있으니까 꼬리 쓰기가 되죠. 자음 라는 가운데 쓰기, 르는 꼬리 쓰기. 다음은 리 흘러쓰기. 여기에서 자음이라는 머리 쓰기, 이는 꼬리 쓰기, 머리 쓰기, 꼬리 쓰기. 그래서 리, 다음은 머리 쓰기. 그리고 아래에도 계속 음들이 오죠. 그래서 자음이라는 머리 쓰기, 이는 가운데 쓰기,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리. 다음은 리의 가운데 쓰기. 앞에 음절이 오고 리 쓰고 아래에도 계속 음절이 온다. 그래서 둘이 다 가운데 쓰기, 가운데 쓰기, 가운데 쓰기, 리. 다음은 리의 꼬리 쓰기. 이럴 때는 자음 라가 가운데 쓰기, 이는 꼬리에 있으니까 꼬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로에 흘러쓰기. 이럴 때는 자음 라가 머리가 되고 어가 꼬리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 쓰기, 꼬리 쓰기. 그런데 자음하고 모음 어가 결합했을 때는 이 꼬리가 없죠? 그래서 이 꼬리를 지워줍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음은 로의 머리 쓰기. 로가 앞에 오고 뒤에는 계속 음절이 온다. 그래서 자음라는 머리 쓰기, 오는 가운데 쓰기.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로의 가운데 쓰기. 앞에 음절이 오고 로하고 뒤에 계속 음절이 온다. 이럴 때는 둘다 가운데 쓰기입니다. 가운데 쓰기, 가운데 쓰기. 다음은 로의 꼬리 쓰기. 앞에 음절이 오고 로가 꼬리를 한다. 이때는 자음라가 가운데 쓰기, 어가 꼬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다음은 루 흘러쓰기. 이럴 때는 자음라가 머리 쓰기, 우가 꼬리 쓰기. 머리 쓰기, 꼬리 쓰기. 그런데 이 우도 로처럼 자음하고 결합했을 때는 이 꼬리는 안 쓰죠. 그래서 점을 여기에 찍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머리 쓰기. 루가 앞에 오고 아래에 계속 음절이 온다. 이럴 때는 자음 라가
머리 쓰기, 옴 우가 가운데 쓰기,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점 찍고. 다음은 루의 가운데 쓰기. 앞에 음절이 오고 루 쓰고 계속 음절이 온다. 이럴 때는 모두 가운데 쓰기. 가운데 쓰기, 가운데 쓰기, 점 찍고. 다음은 루의 꼬리 쓰기. 앞에 음절이 오고 루가 꼬리를 한다. 이럴 때는 자음 바가 가운데 쓰기, 우가 꼬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다음은 로 흘러 쓰기. 이럴 때는 자음 라가 머리 쓰기, 우가 꼬리 쓰기, 머리 쓰기, 꼬리 쓰기. 다음은 로의 머리 쓰기. 이럴 때는 루가 머리를 하고 뒤에 음들이 온다. 그래서 자음은 머리 쓰기, 모음은 가운데 쓰기,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다음은 루의 가운데 쓰기. 앞에 음들이 하고 루하고 계속 음들이 온다. 그래서 둘다 가운데 쓰기, 가운데 쓰기, 가운데 쓰기. 다음은 로의 꼬리 쓰기. 앞에 음들이 하고 로가 꼬리를 한다. 이럴 때는 자음이 가운데 쓰기, 모음이 꼬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아르헹 같이 써봅시다. 흘러쓰기, 아르.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으르, 흘러쓰기.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점 찍고, 꼬리 쓰기, 점 찍고, 이르,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얼, 홀로 쓰기,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을, 홀로 쓰기, 점 찍고, 머리 쓰기, 점 찍고, 가운데 쓰기, 점 찍고, 꼬리 쓰기, 점 찍고. 다음은 을, 홀로 쓰기,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모음 으 자음 라 모음 이 받침 니은 으린 한시 두시라는 시. 자음은 자음 자 모음 이 자음 자 모음 이 지지 자음 라 모음 이 지지리. 자음 자는 머리에 있을 때는 위에서 아래를 켜죠. 그리고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입이 위로 열렸죠. 다음은 자음 마 모음 으머 이것은 이죠. 모음 으 뒤에 왔으니까 변형이 오죠. 머이 자음 라 모음 으 꼬리는 받침 니은 머이 른 어깨. 다음은 자음 나 모음 이 자음 라 모음 아 자음 차 모음 우 꼬리는 받침 니은. 그래서 니라춘 명사 사랑. 다음은 모음 오 자음 라 모음 오 받침 아스. 그래서 오 로스. 만주말에서 자음을 아는 단어 앞에는 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를 지우면 로스 하고 러시아 발음 비슷하죠. 다음은 모음 우 자음 라 모음 아. 그래서 우 라. 그리고 이것과 발음이 비슷한 게또 하나 있습니다. 우 이걸 라죠. 우라는 큰 강, 우라는 엉덩이. 그래서 라 하고 라 차이가 크죠. 구별해 줘야 합니다. 다음은 자음 자 모음 이 자음 라 모음 아 아래로 깎았으니 자음 마 모음 이 꼬리 부분이 받침 니은. 그래서 지라민 지라민 두터운. 모음 어 자음 라 모음 우. 그래서 어루 건장한. 다음은 자음 나 모음 이 모음 오 니옹 자음 라 모음 오 꼬리는 받침 니은. 그래서 니옹 론 무지개. 다음은 자음 마 모음 오 자음 라 모음 이 거리는 받침 니은. 그래서 모 린. 초원에서 달리는 말. 다음은 자음 사 모음 우 자음 라 모음 으 꺼레. 그래서 수르 똑똑함. 수르는 만주 사람이 이름 지을 때 많이 씁니다. 다음은 자음 자 모음 우 자음 라 모음 으 자음 라 모음 이 주, 르, 리. 앞. 지난 시간에 배운 앞으로는 주, 르, 시. 그냥 앞은 주, 르, 리. 다음은 자음, 마, 모음, 오. 자음, 라, 모음, 오.
모로 사발. 다음은 자음라 모음이 니 자음라 모음우 루니루 화살. 그리고 팔기 제도에서 한 단위로 니루도 있습니다. 이 팔기의 니루는 화살에서 온 것입니다. 다음은 이 자음라 모음 우 거리는 받침 니은 이룬 논두렁. 다음은 모음 우 자음라 모음 우 받침은 니은 우 룬, 며느리. 자음, 마, 모음, 우, 받침, 알. 자음, 사, 거리는 모음, 아. 그래서, 물, 사, 물사, 무, 무우, 무시, 무주. 다음은 자음, 사, 모음, 아. 자음 라 거리는 모음 아. 그래서 사라 우산.